제가 이제 차를 공영주차장에 받쳐놓고 설명회 끝나고 잠깐 이제 남아서 얘기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일로 와야 되잖아. 중동관 저쪽에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지키고 계신 분 있잖아. 부스 안에. 그래서 내가 이제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졌어. 그래서 우산을 들고 이렇게 사장님 계산 좀 해서 했는데 사장님 졸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하고 사장님 하니까 계산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하더니 뭐 이렇게 눌러. 그래서 뭐, 뭘 보셔. 근데 한 3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비가 계속 오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5분 동안 나 그냥 이러고 서 있었어. 비 맞고. 사장님? 그랬더니 저 계산 좀 해주세요. 10분 동안 서 있었어. 아저씨가 졸고 계셔가지고 비 쫄딱 다 맞고. 아까 민지 와 있었는데 비가 그때 엄청 왔었거든. 좀 지나니까 비가 다 그치대. 아, 뒷박침. 아이고.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지 문제인데 오답률이 좀 높네요. 끊겨. 나 봐봐. 영어는 이렇게 써야 돼. 그쵸? 주어에 들어올 수 있는 품사는 뭐만 가능하죠? 명사만 가능합니다. 명사 이름 명자라 모든 사물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투부정사 동명사, 얘도 명사 구라 그러고, 대절, 왓절, 외들절, 의주동, 명사 절이라 하잖아. 근데 주어는 품사가 명사만 가능한데, 주어 자리에 있는 놈이 명사가 아니면, 이거 주어야 아니야? 주어가 아니에요. 그때 주어 어디가 있어요? 뒤에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아, 도치, 고슴, 도치. 도치는 왜 하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대부분 강조입니다. 그쵸? 어쩔 수 없는 건 대열이나 희열로 시작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의도적으로 앞에 주어를 주지 않고 뒤에 해주면 그건 강조거든. 세 번째 줄 봐봐.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tension between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and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 이렇게 써있죠? 동사 누구니? 동사. is입니다. 그러면 is 앞쪽에 있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게 명사니? 그 명사 아니죠? at the heart도 전치사 명사, of this process 전치사 명사잖아요. 전명구라 그럽니다. 전치사 명사 세트를.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the tension입니다. 그 문제 현관펜 치자.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tension between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and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 됐어요? 그 다음 문제도 형합해 줄 거예요. Society's granting,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 to the professions is premised on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and to conduct their affai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까지 현관펜. 자, 현관펜 친 거 해석해 볼게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입니다. 위에 세 번째 줄. 책을 봐야 돼. 이 과정의 핵심에는 긴장감이 있는데 전문가의 펄숏과 어른함이 아래쪽에 있어. 전문가의 자율성에 대한 펄숏과 대중들의 요구 사이에요. Accountability에 관한. 그럼 정리하면 전문가랑 대중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나 보다. 맞죠? 모르는 단어 제껴도 전문가와 대중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나 봐. 그 다음 문장. Society is granting. Granting을 몰라도 사회가 power and privilege. 아래쪽에 있죠? 힘과 권력을 to the professions. 나 봐. 전치사 to는 이 자체로 이미지가 화살표야. 여기로 가는 거잖아. 힘과 권력이 전문가들한테 가는 거야. 사회가 granting 하는 건데 힘과 권력을, 특권을 전문가들에게 is premised, 전제가 되어 있죠. On their willingness or ability에. 너 책 없어? 책 봐. 그들의 willingness와 능력의 전제가 되어 있는데 contribute to, contribute 뜻이 뭐야? 기여하다. 사회적 행복에 기여할.
그런 능력. And to conduct their affairs. 이렇게 하는 능력인데 in a manner, 방식으로요.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함께 하는 방식인 거지. Consistent는 몰라도 with는 알잖니. 정리한다. 전문가는 자율성을 펼수다고. 대중들은 accountability를 요구하나 보지. 요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는데 사회가 전문가들한테 특권과 힘을 주는 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행복에 기여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전문가는 힘과 특권을 받아요. 그게 자율성이겠죠. 앞문장에 있는. 그건 사회적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와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야. 전제라는 건 뭘 하기 전에 미리 깔려 있는 거잖아. 맞죠? 답 찾아볼게. 1번.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1번인 것 같네요. 2번.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지문에. 우리 현관팽 친 바로 뒷문장 보면 It has long been recognized. 찾았니? 오랫동안 인정되죠. The expertise of a privileged position of professions. 그러니까 전문직 애들은 confer authority and power. confer 하는데요. 권한과 권력을 that could readily be used to advance their own interest. 보여? 자신의 이익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되는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 그러니까 보기 2번의 내용은 있어요. 이 글에.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고 작가의 주장을 찾는 거지. 그 내용 있다고 그게 요지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2번의 내용은 있긴 하지만 작가의 주장 아닙니다. 3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없어요. 4번, 사회 경제적 요구가 없습니다. 이 글에. 5번,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업무 성과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건 1, 2번밖에 없고 2번은 주장은 아니야. 답은 1번입니다. 됐나요? 심지어 해석이 좀 됐으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As Edmund Burke 보여? 그 인용구도 해석이 됐으면 근거가 돼요. 인용이라는 건 유명한 사람 가져와 주장 대신하는 거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해석하면서 얘기해 줄게. 넘어가 봐. 해석해 줄게. 빠르게 해석해 볼게. 1번. 역사적으로 전문가들과 사회는 협상 과정에 참여했죠. 정의하도록 의도된 조건을요. The terms가 조건. 그들의 관계를. 2번. 이 과정의 핵심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pursuit, 추구, 자율성의 추구와 대중들이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직종 애들은 자율성을 부여해줘. 우리 줘. 대중들은 그럼 책임져. 이런 긴장감이 있대. 3번, 사회가 granting, 부여하다, 주다, 인정하다, 승인하다. 사회가 힘과 권력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건 전문직들에게 전제가 깔려있죠. 그들의 의지와 능력이에요. 사회적 행복에 기여할, 그리고 그들의 일을 수행할 conduct 방식으로요. 일치하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4번 오랫동안 인정되어 전문 지식과 특권을 가진 입장 전문가들의 confer가 부여하다 권한과 힘을 부여한다고요.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이득을 발전시키는데 at the expense of를 외워라. at the expense of 누구누구를 희생시켜서 무엇무엇을 희생시켜서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일반 대중을 희생시켜서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는 거야.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 많았대. 그럼 그건 문제점이잖아. 맞죠? 5번에서 에드먼드 버크가 업저브드가 말하다 이 뜻이 있어요. 두세 개 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은 시민적 자유의 자질이 있죠. In exact proportion to 정확한 비율로 their disposition 그들의 성향과 정확한 비율인데 어떤 성향이냐면 to put moral chains 도덕적인 사슬을 두는 거야. 자신의 욕망에다가 도덕적 제한을 둔다고. 나는 내 이익을 챙기고 싶지만 도덕적으로 이걸 내가 제한하는 거죠. 그 정도와 비례해서 자율성을 받아야 된다고. 사회적 책임을 질 놈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6번. 자율성이라는 건 일방통행 길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여된 것도 아니야. 되돌릴 수 없고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야. 뺏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정리하면 1번. 전문직과 사회는 협상 과정이 있고요. 2번. 그 과정 내에는 전문직과 대중 사이의 긴장감이 있대요. 3번. 사회가 이러한 자율성, 즉 특권을 부여하는 건 그 전문직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4번. 오랫동안 전문직 애들이 지네 이익만 챙기더라고. 5번. 인용을 든 거죠. 본인의 욕구를 제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율성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6번. 자율성 언제든지 빼줄 수 있는 거고 쌍방향으로 이뤄줘야 돼. 맞아? 넘어갑니다.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을 알 수 있는 건 2번, 5번, 6번이에요. 2번, 5번, 6번. 글의 전개 방식, 인용을 썼고요. 주장하고 덧붙인 부연이 있습니다. 주장과 부연, 인용. 됐어? 2번 해볼게. 자, 얘는 좀 오답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직접 해보겠어. 나와봐, 이거 까먹으면 안 되지. 어휘추론은 문맥을 보고하는 거래, 문맥. 문맥은 세부 문맥이 있는 거죠. 앞뒤와의 관계지, 앞뒤와의 관계. 두 번째는 크게 보는 전체 문맥에 맞춰야 돼. 이 전체 문맥은 뭐냐면 작가의 주장은 한 단락에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주장과 맞추자는 거야. 심지어 얘는 구조를 봐도 알 수 있다. 앞에서 블라블라 얘기했지만 그러나 한 반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해볼게. 첫 줄에 In recent years, 최근에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globally have largely acquiesced to the view, 아래쪽에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따르는데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자동차 수요량이 도시에서 needs to, 해서 못 쳐봐. must, should, ought to, have to, needs to는 할 필요 있다. 해야 한다죠. 주장을 암시합니다. 관리될 필요가 있대요. rather than accommodated. accommodate 되기보다는. 자, 말하지 말고 accommodate 뜻을 알아요. 나는 손. 난 이거 뜻을 알지롱. 내려. 좋아. 오늘 이후로 외워. 이 사람은 초반부에 뭐라 하냐면 자동차 수요량이 있는 건 얘는 매니지 돼야 돼. 매니지. accommodate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 하자는 거지. 맞아요? 관리해야 돼. 그 다음 문장. Rising incomes. 증가하는 수입은 inevitable 하게, 모르면 그냥 제끼는 거죠, 부사는. Lead to increases. 증가를 이끌었지롱. Motorization에. 수입 증가해서 뭔가 늘어났대.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 심지어 불가피성이 없다 하더라도요, 기후변화에. The physical constraints. 물리적 제약은 of densely inhabited cities. 여기에.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 accessibility나 mobility나 safety나 air pollution과 and urban livability 같은 거 모두 다 limit한답니다. 제한한대요. The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 도로망을 expanding하는 선택권을 제한한답니다. Purely to accommodate, accommodate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된 수요량을요. 자, 방금 문장 있잖아. 너무 길어요. 나 좀 봐봐. 이런 게 아주 꿀팁인데. 너무 길면 해석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럴 땐 뭘부터 해야 되냐면 주어 찾아봐. 방금 문장에 진짜 주어가 누구야? 찾아! 주어 누구야? The physical constraint 아닌가? 그쵸? 그 다음 중간에 and 있었지.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만 해석하면 물리적인 제약과 그에 반응하는 요구들이, 동사가 누구지? 동사가 누구야?
리미트 아니에요? 모두 제한합니다. 그쵸? 애초에 주어가 제약, 물리적인 제약. 이 모든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이 자체가 문맥이 괜찮잖아. 맞아? 그리고 앞 문장과의 관계를 볼게. 나 좀 봐봐. 앞에 어떤 관점을 따른다고 했냐면 관리하재. 뭐 하는 게 아니고? 어커머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1번 리미트 아래 뭘 제안하는 거냐면 1번 바로 아랫줄에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어커머데이트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다 제안합니다가 문맥이 맞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 하기보다는 이거 한다네. 그럼 이거 할 걸 제안하는 건 같은 말이잖아. 맞죠? 그래서 1번 괜찮아요. 그 다음 문제,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도시가 발달하고, residents가 prosperous 되면서, persuading people,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to choose not to use cars, 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건, becomes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the city managers and planners. 점점 더 핵심이 됐죠. 도시 관리자랑 계획가한테. 2번은 차 쓰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 alternative 뜻이 뭐야? 대안의 선택권을 그 품질을 올려주는 거. such as walking, cycling, public transport. 자, 이게 대안 맞죠? 자동차 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읽어보니까 2번과 3번은 한 쌍이네. 차 쓰지 마. 대안을 해야지. 2번, 3번 둘 다 맞죠? 이렇게 하면 2번, 3번 둘 다 맞습니다. 차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설득하는 것과 대안의 선택권들의 품질을 올려주는 건 핵심이랍니다. 이 전략에. However, 근데요. The most direct approach,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은, 이 얘기는 앞에 있는 것도 접근법은 접근법인 거야. 근데 직접적이진 않고 간접적인 건가 보죠?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은 automobile demand를 accommodating 하는데 i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자동차로 가는 이동을 더 비싸게 만들거나 restricting it,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규칙으로. 자, 이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 좀 봐봐. 매니저 하재. 이거 하는 거 말고. 근데 갑자기 이거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 비동사의 의미는 equal이거든. 이제 물어볼게. accommodate 뜻이 뭐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여주는 가장 직접적 방법은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문장 자체가 현관편. 그러나 자동차 수요량을 받아주는 가장 직접적 방법은 자동차를 제한해버리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너의 사랑을 받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단어를 알았으면 4번 자체 이상하고 단어를 몰랐어도 이 글의 주장은 매니지 하자고. 어커머데이트 말고. 어커머데이트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말할 이유가 없고 그걸 또 받아주자 라는 방법인데 제안하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비동산 이퀄인데. 됐어요? 첫 줄 현관편, 첫 줄 주제문인 거야, 그냥. 매니지 하자, 매니지. 받아들여주기보다는. 다시, 주장과도 맞지 않고, 그 문맥으로, accommodate equal restrict는 말이 안 돼. 받아주는 게 어떻게 제안하는 거야? 말이 안 된다. 넘어가 봐. 해석해 볼게. 1번. 최근에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따르거든 관점을 자동차 수요가 도시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죠. 수용되기보다는요. 1번 주제문이야. 2번 증가하는 수입이 inevitably 불가피하게 증가를 이끌었어요. 자동차 보급에. 3번 심지어 기후변화의 불가피성이 없다 하더라도요. 물리적인 제약들 있잖아요. 빽빽하게 거주되고 있는 도시에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요구들. 접근 가능성, 이동성, 안전, 공기오염, 도시의 거주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제한해버려요. 도로망을 확장하고자 하는 선택권을 순수히 수용해주기 위해서 증가하는 수요량을.
그러니까 받아들여줄 선택권을 다 제한한다고. 4번, 그 결과 도시가 발달하고 거주민들은 prosperous, 더 부자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차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설득하는 것이 증가하는 핵심, 점점 더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도시관리자와 계획가들한테. 5번, 대안적인 선택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대중교통에, 그게 핵심적 요소죠, 이 전략에. 6번, 그치만 가장 직접적 접근법은 뭐냐면 자동차 수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자동차 이동을 더 비싸게 만들거나 자동차 이동을 제한하는 겁니다. 행정 규정으로. 7번, 자동차 이동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이러한 불가피성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됐니? 1번 주제문이야. 1번 주제문. 2번, 자동차 증가 늘어난다고. 3번, 근데 많은 제약들이 있어 받아주기에는. 4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지 말게 하는 거야. 안 쓰게 하는 거야. 5번, 다른 거 쓰게 하는 거야. 6번, 아예 안 쓰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 7번, 기후변화도 추가적으로 요인이 되긴 하고. 맞아? 그래,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이야, 그냥. 앞에서 주장하고 덧붙이는 겁니다. 됐어요? 3번은 지난주에 했고, 4번 봐봐. 오답률이 몇 퍼죠? 40%입니다. 얘는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하진 않고, 근거만 불러줄게. 나와봐. 서치 명사. 이 명사는 마침표야. 앞 문장에 위치한다. 어떻게 위치하냐면 첫 번째에 똑같이 써 있어요. 서치 프루트 하면 프루트로 써 있어 앞에. 두 번째, 동의어나 유의어로 써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써 있는 거죠. 뭐 서치 커플 하면 앞쪽에 뭐 러버가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와이프 앤 허즈번드가 나온다던가, 비슷한 말로 써 있어요. 세 번째, 설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뭐랄까, 그러한 과일은 하면 앞쪽에 사과, 배, 딸기, 감, 귤 이렇게 다 쓴단 말이야. 이렇게 존재해. 앞쪽에 존재해. 됐어? A번 첫 줄에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의 현관판 쳐. 서치 그린 택시스니까 주어진 글이건 비건 C건 그린 택시스가 있어야 돼. 어딘가에 그러한, 영어에서 그린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세금은 앞에 친환경 세금이 있어야 돼.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린 택스 얘기가 없다. 단 이건 있어. 택스 얘기는 있어요. 주어진 글에 세금 얘기가 있나? 눈을 훑어보자. 쇽쇽쇽쇽 있어 없어? 없어. B에 세금 얘기가 있나? 있어요. 첫 줄에 영화펜 taxing. 비의 네 번째 줄에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라고 또 있어. 맞아? 거기다 영화펜 쳐. 또 질문 C번 눈으로 한번 쑥 훑어봐봐. 택스가 있나 봐봐. C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질문. A와 B, B와 A는 어떤 순서가 돼야 돼? 무조건 B, A가 돼야 됩니다.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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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게 재미없었어. 잠 못 자겠네. 그러면 C바가 돼야 되는가? 아, 바크가 돼야 되는가? 이것만 적으면 되겠다. 맞죠? 나와봐. 삽입 문제인데, 여기에 사과라는 소재가 나온 거야. 하고, 막 과일 얘기 엄청 하다가, 3번 뒤에도 과일, 2번 뒤에도 과일, 뭐 갑자기 2번이 돼? 4번 뒤에도 과일,
4번 뒤에 예를 들어 사과는 5번 뒤에 사과 이렇게 나간다고 치자고 주어진 글은 사과 얘기야. 답 몇 번이야? 답 몇 번이야? 답 5번입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하고 구체적 소재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가 최초 등장인 거야. 이 소재의 얘는 항상 요문전 뒤로 들어가야 돼. 내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에 관한 얘기를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 포르쉐는 한순간부터 포르쉐 얘기를 할 거 아니냐. 맞아? A번의 셋째 줄에 for example 있어요. 현관펜 치세요. 그 아랫줄에 household가 보일 겁니다. 맞나요? 가정 얘기가 나오면 이제 A가 최초인 거야. 근데 너무나 럭키하게도 C의 마지막에 뭐라 써있어? household라 써있지? 형광펜 쳐. 자, A가 먼저야? C가 먼저야? A, C, C, A만 보자면 A, C가 됩니다. 맞죠? 답은 B, A, C예요. 이건 순전히 소재로만 봐도. 선생님,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되나요?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A번의 셋째 줄, 예를 들어 어떤 도시는 가정들한테 모든 쓰레기를 디스포즈 하라고 요구해요.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다가 소비자 스스로에게 구매된 종종 1달러나 그 정도가 드는, 즉 쓰레기 너 버릴 거냐? 뭐가 쓰레기 봉투 사서 버려? 뭐 소비자 돈 드는 거야. C번의 첫 줄에 한번 펼쳐볼까? The result, 그 결과는 뭐냐면 have been greatly increased, 엄청나게 증가시켰어요. 재활용을, 더 많은 관심을 소비자에 의해서 포장지와 쓰레기에. 왜냐하면 쓰레기 많이 나오면 내가 돈 내야 돼 이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봐도 A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 C의 인과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A, C예요. 됐어? 그래서 B의 taxing, 첫 줄, taxing을 A번의 첫 줄로 화살표하자. 그리고 A에 있는 household를 C에 있는 household로 화살표하자. 자, 그렇게만 체크해도 화살표로 설명을 대체하겠소. 됐나? 얘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숙제로 다 해석해봤죠. 주제문만 해석하겠습니다. 주제문 1번이에요. 2번도 주장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1, 2번 둘 다를 꼽아도 되겠습니다. 1, 2번. 1, 2번만 해석해볼게. 첫 줄, 1번.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it that 강조거든? It is increasing prices that. 바로 증가하는 가격이 이끄는 것이죠. 공급자한테 새로운 자원을 찾도록, 혁신가들한테 대체를 하도록, 소비자한테 아끼도록 대안책이 나오도록 하는 건 바로 가격이 증가해서요. 2번,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그래서 증가된 가격은 반드시 발생시킨다. 그 자원의 사용을 줄이거나, 줄어든 사용이거나, 창의적 혁신을, 새로운 자원이나 선택권에. 세금 부과하면 가격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용을 줄이거나 혁신이 생긴단 말이야. 3번에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4번은 예시, 환경세 예시가 있어. 5번에 이렇게 예시가 되지. 6번 그 결과 이런 효과가 나오고, 7번 그래서 최종 결론 이렇게 돼. 자, 주제문 및 작가의 주장 1번, 2번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예시, 주장과 부연 예시, 주장과 부연 예시. 5번. 아니, 어떤 바보 같은 놈이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5번과 10번이 똑같아. 나다. 야. 나와 보세요. 이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더 뜻이 뭐죠? 오히려입니다. Instead는요? 대신에요. 저런 말 언제 쓰냐면,
앞에 블라블라블라 그거 아니고 그거 이거야. 이럴 때 씁니다. 앞에 거 아니고 오히려 뒤에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너가 가진 돈을 사랑해. I love your money.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네가 가진 돈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너란 사람을 사랑하지. 이럴 때 사랑하는데 현재야 돈이 없어. 어떡할래? 돈 많은데 못생긴 남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잘생긴 남자. 누굴 선택할래? 남자들 잘 들어. 여원아, 돈이 엄청 많은데 키가 150이야. 만날 수 있어? 막 선물로 에르메스 샤넬백 막 저거 던져. 키 150이면 이만하겠네. 가자! 차키 막 저거 던지고 포르쉐 한번 타고 갖다 버리고. 어때? 자, 다 들었죠? 잠깐은 만나는 겁니다. 잠깐 만나서 일단 포르쉐 받고. 나이스. 람보르기니 받고. 그런 겁니다. 반대로, 용준아. 너보다 서른 살이 많은데. 잠깐만. 그럼 엄마 뻘이잖아? 아무튼, 서른 살이 많은 여성분이. 네가 너무 좋대. 돈이 엄청 많아. 용준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하면서 하이페리온을 막 2를 통째로 샀어. 여기 아무데나 자고 싶은데 자라고. 어떻게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고. 너 안 만난다 했어. 멍청한 자식. 그런 겁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없어요. 근데 있잖아, 더 웃긴 문제라? 돈이 없잖아? 사람 마음이 떠나간다. 이런 젠장할 놈의 세상이고. 나는 이 세상의 가치가 돈이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 손. 야, 니네 이렇게 메말랐냐? 나는 돈 없어도 되는데. 난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라고 하지만, 돈이 눈앞에 보이면 일단은, 돈을 사랑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졸부, 갑자기 코인으로. 졸부가 나쁜 말은 아니고, 졸지에 갑자기 부자 된 거야. 그런 분들 대부분 뭐 하냐면, 요트를 삽니다. 요트를 사고, 그 다음에 돈 엄청 줘가지고, 모델들을 막 태워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막 파티하고. 그런 인생 있잖아. 진짜, 부럽습니다. 자, 10번. 네가 여우리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남자애들 뭐 엄청 좋은 애들 수영도 입혀가지고 다 파티하는 거야. 언니 뭐? 싫어. 너 바다에 빠져. 그럼 애들이 뭐 미친 듯이 빠지고. 너 지금 죽어? 엄마 죽은 척하고. 이렇게 5만 원짜리 던져주고. 오. 그런 인생. 자, 5번에. 아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오늘도 그런 걱정 많이 하죠. 우리 아이는 동기가 없다. 꿈이 없다. 우리 다 꿈이 있어요. 우리 꿈 뭐냐고? 영앤미치. 늙어서 부자? 노노! 돈만은 뭐야? 아파 죽겠는데. 뭐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갈 때 이거 끌고 갈 거야? 캐릭캐릭캐. 시은아, 가자! 가다 넘어지면 갑자기 죽고. 현재 일어나! 나 먼저 갈게! 영앤 리치가 우리 꿈이야. 저는 꼭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그런 거 어딨어.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 맞죠? 영앤 리치.
모든 아이들의 꿈은 부자예요. 일찍 부자가 되면 일찍 은퇴하면 되잖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면 되지 뭐. 돈이 너무 많고 시간 많으면 넌 뭘 하고 싶지? 이거 해보다 그만두고. 안 맞네. 편의점 알바나 해볼까? 삑 그리고 당, 삑 그리고 당. 아씨 안 할래. 그때 자아실현 하면 돼. 영앤리치. 부자가 되고 싶니? 돈 벌고 싶니? 고니야 뭐하니? 누나 돈 벌었으면 집에 가야지. 이거 뭔 줄 알아? 부자 되고 싶으면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공한 모든 사람은 일반인이 포기할 때 더 해요. 그걸 언제 해야 되냐고? 지금. 학교의 울타리,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해봐야 돼. 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없죠? 그 하기 싫은 걸 끈기 있게 일관적으로 해봐봐.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그게 널 만드는 거야. 성공할 수 있다. 서울대 안 가도, 스카이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다. 돈 많이 벌면 너 맛있는 거 좀 사줘.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주어진 글에 it, rather, it evolved naturally 보여요? 보여요? 형광펜 쳐봐. 나 보세요. 결론, 이거 쓰려면 앞에 부정표현 있어야 돼. 노건, 나시건, 네버건 있어야 돼. 그거 없어? 그럼 이런 말이 있어야 돼. problem 뜻이 뭐야? problem. 문제. doubt는 뜻이 뭐야? 의심. merit가 장점이야. 장점 있죠? demerit. 이게 뭐야? 단점이에요. downside는? 단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야 돼. 부정표현 없을 거면 단어 자체가 부정해야 된다고. 내 말이에. 각 보기 앞에 부정표현 있는 거 찾아요. 찾아서 세모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쇼.